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공개됐는데 명단을 공개해도 밀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공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마다 담배를 끊겠다는 흡연가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원도심의 소규모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요즘에 원도심을 지키며 성업 중인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공개됐는데 올해부터는 공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도 밀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올해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개인과 법인을 더해 모두 114명. 지난해보다 2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자가 확 줄어든 이유가 체납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공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했던 기준을 바꿔 올해부터는 신규 체납자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년 이상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공개 범위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신규 공개대를 해가지고 좀 해보자. 이 공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지 올해로 9년째지만 고액 체납자 수나 체납액 모두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면박주기용 명단 공개보다는 지자체의 징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고액 체납자 1위였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지방세를 내게 된 것도 황제노역으로 여론이 악화된 뒤 광주시가 은닉재산을 찾아낸 결과라는 점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보통 흡연자들은 이맘때쯤 신년 목표로 금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금연을 하겠다고 오는 흡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금연 클리닉.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담배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60대 흡연자. 40년간 도저히 못 끊은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고 합니다. 한번 금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천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결심은 왜?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20대 흡연자도 이제 그만을 선언했습니다. 습관성도 있고 약간 스트레스 쌓이면 풀 데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데가 또 음주나 이런 걸 풀어도 음주 먹으면 더 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금연 선언이 대폭 늘어난 건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 발표 이후입니다. 실제로 담배값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보건소 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 살 걸 이제 두 개 살 값에 사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게다가 커피숍에 설치돼 있는 이런 흡연석도 내년 1월부터는 모두 운영할 수 없게 돼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지게 됐습니다. 내년이면 모든 음식점에서도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새해 들어 비싸질 담배값부터 사라지는 담배 피울 공간까지 설 자리가 좁아진 흡연자들이 금연 클리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 세계 대학 선수들의 축제인 유대회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회에 부정적이었던 윤장현 시장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200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 7월 3일에 개막하는 유대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70개 경기장 가운데 새로 짓는 3개를 제외하곤 모두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대회로서 지역에 큰 부담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부담을 안기지 않는
실용적인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대의 운영비의 경우 최근 시비 100억과 국비 130억이 추가로 반영됐다며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마케팅과 자원봉사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흥행을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도 전망이 밝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서도 단일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에 가능성이 있는 걸로. 유대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윤 시장은 대외 지원 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 새해부터는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회 200일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평소 유대에 부정적이었던 윤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를 제12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신임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상임이사 추천권을 갖게 돼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첫 민간인 이사장이 오는 23일에 선출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임기가 끝나는 선출직 이사 3명을 새로 뽑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광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전문가에게 운영 책임을 맡기겠다는 윤장현 시장의 뜻에 따라서 정관이 변경됐습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첫 1일 시민시장이 시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녀의 어머니인 39살 양서진 씨는 윤장현 시장과 함께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유대회 조직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양 씨는 시민시장 참여가 시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해경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와 근무 태만의 증거가 됐던 CCTV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진도 VTS에 들어섭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해경들과 검찰의 엇갈리는 주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속된 진도 VTS 센터장 김모 경감 등 5명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죄 화면 같은 것들이 기록으로 나오는 거랑 실제로 어떻게 이제 두 명이 근무대랑 한 명 근무대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야 돼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 야간 근무를 해 관제가 소홀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해경 측 변호인들은 근무자 한 명이 연안과 원거리 모두를 관제할 수 있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관제 화면을 재생하며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점검했습니다. 근무 중 잠을 자거나 골프 연습을 하는 등 해경 근무 태만의 증거가 됐던 CCTV의 위치와 화면 영역도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경이 일부 CCTV 화면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해경 측 변호인들은 직무를 녹화한 CCTV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을 돌며 아파트 상가를 전문적으로 털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상가를 터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취재입니다. 비옷을 입은 한 남성이 마트 앞을 서성입니다.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은 뒤 금고에서 돈을 빼내 달아납니다. 눈을 깨고 그랬어요. 저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한 30만 원 가까이 하고 훼손된 것 같은데 직접 한 훼손돼. 또 다른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남성은 순식간에 금고를 열더니 현금 뭉치를 들고 사라집니다. 상가 한 곳을 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최모 씨는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열려있는 데도 있었고요. 잠겨있는 데도 있었고요.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현금을 노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찰은 최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틀 전에 발생한 광산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현장 감식 결과 숨진 김 씨가 누워있던 침대 밑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숨지기 전에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자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을 실시합니다. 무안 국제공항이 요즘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노선수나 이용객 수는 개항일에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무안공항 제주 노선의 저병 항공사가 취항했습니다.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 이 노선은 80% 이상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노선이 활기를 띠면서 무안공항의 전체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9,800여 명, 300%가 신장됐습니다. 올 들어 국내외 22개 노선의 전체 이용 실적도 1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4%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7만 명 달성은 무난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과 이용객 수가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항 운영과 시설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형 여객기 착륙을 위해 지급한 활주로 400m 연장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또 빠졌습니다. 저희들 국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5년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이 전체 이용객의 34%에 달하고 국제 편수도 계속 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멍가게 수준의 면세점에 식당과 휴게실 등 편익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은 이름뿐인 국제공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시민의 민원 절반 이상이 도로 교통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된 3천여 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도로 교통 관련 민원이 50.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건축이 18.8%, 환경 청소 13.4%, 문화관광 3.2% 순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광종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호남지역 분쟁조정 성립률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호남지역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21건으로 이 가운데 117건이 처리됐고 조정 절차가 완료된 55건 가운데 52건의 조정이 성립돼 95%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도 13억 6천만 원으로 지난 2011년 5억 4천만 원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 정촌 고읍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올해 성과를 공개 설명합니다. 올해 나주 정촌 고읍은 돌방 무덤에서는 완벽한 형태를 갖춘 만시대 금동 신발과 금제 장신구 등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정촌 고읍은 발굴 현장과 금동 신발 등의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마한의 문화와 국제 교류 관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광주 예청은 2014 예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서양 화가 김영태 씨와 연극인 노희설 씨, 광주 문인협회 박신영 부회장과 건축가 양동현 씨에게 예술 대상을 줬습니다.
광주 여성 피라머니 김유정 단장과 서영 무용 단장, 전남 도립국악단 표윤미 단원이 특별 우수상을 받았고 최영준 광주 MBC 사장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 각계 인사들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원도심의 소규모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요즘에 원도심을 지키며 성업 중인 가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장인정신으로 전통의 기술을 고집하면서 고객 확보에 꾸준히 나선 결과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남내동의 한 제과점. 제과점 주인인 조병현 씨는 아버지가 가업으로 물려준 가게를 그대로 이어받아 한 곳에서만 90년 가까이 빵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빵 종류는 볼 카스테라와 찹쌀떡 단 두 가지. 직원 두 명과 아들까지 매달려 전부 수작업으로 빵을 만들고 있지만 택배 물량이 한 달 이상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비결은 3대째 이어온 이 빵집만의 차별화된 맛에 있습니다. 빵의 재료인 팥소를 너무 달지 않게 하면서 양을 많이 넣고 방부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백화점에서 프랜차이즈 문의도 많았지만 순천 원도심을 떠나지 않는다는 제과점 주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노래가 넘으면 이제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좀 특징 있게 제품도 손님들한테 저희 집만 그 있는 물건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중앙동에 위치한 한복집. 주로 혼수 한복과 침구를 판매하는 이곳도 한 자리에서만 50년 넘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한복이 만들어지면 이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여 한복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좋은 옷감에 시중보다 싼 가격에 맞춤으로 한복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단골 손님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되는데 그 손님들이 이대째 오신 분들이 나도 여기서 결혼했다 그래갖고 아들 딸을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람으로 좀 지금도 더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형 상점의 확장 속에서도 골목 상권의 전통을 이어가며 원도심을 지켜가는 상인들. 시대의 흐름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상공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아시아의 대규모 재해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인 광주 아시아 재해 긴급 구호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 의약 5단체와 국제 교류 단체 시민이 참여한 긴급 구호 협의회는 모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어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향후 사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아시아 지역 재해 발생 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긴급 구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무가 인권, 평화, 나눔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의 홍보를 위해 광주시청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21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에는 광주진료소 봉사활동 장면 등이 담긴 사진 30여 점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40여 점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70여 명은 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 나눔 김장문화대전 행사를 갖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과 다문화가정 5개 구청복지시설에 총 8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도시공사는 해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